최소한 한 달에 200만 원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MG를 2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게 어때요? 그랬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내 만화가 이번 달에 5천 원이 팔려도 200만 원을 주겠고 1천만 원이 팔려도 일단 2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얘기죠. 해피하지 않은 케이스를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300만 원이 벌린 거야. A 매체가 150만 원, 작가가 150만 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뭐라고 계약했어? MG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작가님 우리 2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50밖에 안 벌렸네? MG니까 200 드리겠습니다. 빡! 그럼 어때요? 이 매체는 지금 마이너스 50만 원이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미니멈 개런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1단계 단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작가의 선택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게 되게 슬픈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좁은 선택지 안에서라도 알고 가시면 좋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려 시스템으로 시작됐던 웹툰 시장이 점점 더 수익 쉐어로 갔던 유료 웹툰 사이트가 생겼다가 미니멈 개런티는 MG가 생겼다가 그 미니멈 개런티가 월 MG와 누적 MG로 나뉘었다가 뭐 이 시스템 아시겠죠? 그렇다면 기본 개념 안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계약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엔 비독점 사이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것들은 다른 데서 연재했던 작품 계약이 끝나면 여기에 가져오고 싶죠. 사람 많이 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매체에서 완결된 작품의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때 새롭게 이런 비독점 종합 사이트에 재연재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때 중간 역할을 이제 많은 에이전시나 CP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조금 돈을 또 떼갔는데 따라서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게 되면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이 작품을 빼서 저기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에 넣을 수가 없겠죠. 즉 작가가 새로운 매체, 새로운 가능성을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 기간은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아예 말씀드릴게요. 업계의 평균은 3년입니다. 아주 가끔 2년짜리 완결 후 2년이라는 계약도 가끔 목격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3년이에요. 완결 후 3년 위로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 3년 동안 계속 수익을 벌고 있는 거죠. 그 작품 혼자서. 아주 가끔 가다가 뭐 5년을 들이미는 계약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 이게 평균보다 굉장히 긴 계약 기간이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5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을 왜 제안을 할까? 명확한 이유가 뭐지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작가님의 웹툰 작품으로 벌여보려는 사업이 좀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외 쪽에서 뭘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혹은 작가에게 뭔가 그 플러스 이득이 있다거나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작가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평균 3년보다 긴 기간을 얘기한다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작품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긴 것보다는 짧은 게 좋죠. 너무 짧아버리면 물론 계속 재계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긴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평균보다 그거 약간 아래나 평균 정도는 맞추는 게 좋아요. 계약 기간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작품의 성격이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작가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나는 내 작품이 이런 특성 때문에 초대박이 날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유료를 길게 올려준다고 딱히 나한테 돈을 벌어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수익 쉐어 비율을 플랫폼에 유리하게 당신들이 7을 드세요. 내가 3만 먹을게요. 대신에 MG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작가도 봤어요. 작가 본인이 납득할 수준의 높은 MG를 제안하고 나 연재하는 동안은 이렇게 높게 월 한 1200 주십시오. 연재 기간 동안 매달 그 1200 달달이 받을게요. 대신에 완결 이후에 나오는 수익, 유료 수익은 업체가 거의 다 드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유사 매절로 가는 거죠. 유사 매절. 매절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매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퉁쳐서 설명을 하자면 큰 금액의 돈을 한 방에 주고 추가로 지급을 돈을 안 주는 방식을 매절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작권을 넘긴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작권이라는 건 어떠한 계약으로도 넘길 수 없고 넘길 수도 안 돼요. 특히 뭐 저작인격권 이런 건 계약서를 이상하게 써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작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매절에서 넘긴다고 말하면 보통은 저작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하니까 퉁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큰 돈 한 방으로 작품 사업권을 그냥 다 주고 추가로 돈 안 받을게 요런 걸 매절이라고 보통 하는데 옛날에 과거에 좀 많았는데 요즘 거의 없고 잘 권하지 않아요. 나중에 대박이 나버리게 되면 매절한 작가는 땅을 치고 우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절이나 매절에 가까운 형식으로 누가 계약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말리고 싶어 해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들이잖아요. 스스로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끼리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선택은 각자가 자기 목숨과 생활력을 걸고 선택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함부로 관여를 못하죠. 존중을 해야죠. 걱정과 응원을 할 수 있지만 야 너 왜 매절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월권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절과 매절에 가까운 건 좀 우려하지만 누가 만약에 내가 하겠다는데 뭐 잃어버리면 한 말 없는 거지. 지금 계약 기간 얘기했고요. 자기 작품의 성격을 얘기했죠. 그 다음은 작가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은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꾸준히 완결작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유료 서비스에 올려놓는 걸 추구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작품으로 대박을 내가지고 좀 수월하게 작가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보다는 힘들 수 있겠지만 A라는 작품을 완결했어요. 완결되고 걸어놨어요. 유료로 걸어놨더니 매달 한 10만원, 한 15만원 이렇게 들어와요. 약간 좀 적은 금액이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두 번째 작품을 해가지고 MG 받아가면서 연재를 했어요. 완결해서 또 올려놨어요. 또 그 다음 작품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한 5년 지났더니 처음에는 한 작품이 한 10에서 15씩 이렇게 줬는데 한 5년 지났더니 완결에 올려놓은 작품이 한 5개쯤 돼요. 그중에 어떤 거는 매달 10만원 나오는데 어떤 건 매달 100만원 나오기도 하고 쭉 모아서 매달 작가가 이 모든 작품들로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완결해서 유료로 보내고 완결해서 보내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개의 작품을 쌓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렇게 작품들을 완결작을 쌓아나가서 나중에 가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지 라고 계획하는 작가들도 꽤 있어요. 그 작가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겠냐고 본인이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업 활동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프리랜서인데 이런 방식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사토키 작가님 같은 분들은 이 직업은 창작업이고 프리랜서고 회사원에 비해서 안정감이 적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를 오래 고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블로그로도 수익을 내보고 포스트 타입도 시도해보고 새롭게 작가에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면 일단 달려가 보는 분이에요. 다 세팅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깔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작가가 길게 봤을 때 5년 10년 봤을 때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어느 이상의 고정 수익을 매달 받을 수 있을까 요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사토키 작가님의 블로그나 포스타입의 콘텐츠들을 좀 보시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의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생긴 업체는요 작가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자기들이 지게 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웹툰의 업계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분명히 안 좋은 부분 있는 거 알아요. 나쁜 부분 있습니다. 업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업계의 부족한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발전시키고 싶은 게 있을 뿐이에요. 생계를 걸고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완벽한 시장도 없고요. 부족한 업체도 있고 부족한 작가도 있는 거죠. 작가에게 갑질을 하게 되는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지금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가 우습게 보는 담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작가들이 마감하는 사이 틈틈이 노력하고 연대하고 싸우고 투쟁해서 이런 업계의 변화들을 가져온 거예요. 작가들에게 좋은 쪽으로 조금씩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으로는요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계약할 때가 됐을 때 그 계약 주체들끼리 나하고 그 업체하고 이 사이에서 최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계약의 기본은요 아는 척이 아닙니다. 멍청이란 소리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끝까지 물어보는 게 계약의 기본입니다. 그때 그거에 대해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있으면 그건 그쪽 업체의 직무유기예요. 당연히 계약에 대해서 작가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내가 못 보던 용어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딱 듣고 바로 아 그거군요 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내가 맨날 쓰고 있는 클립 스튜디오의 어떤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 한 번에 못 알아먹을걸요? 각자 전문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계약서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시는 게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플랫폼 측에서 정보를 감추거나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감추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레드라이트죠. 오늘의 기본 상식은 말 그대로 고료, 수익 쉐어, MG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 상식 정도로 필요할 때마다 다시 켜서 들으시면 되고요. 계약 상황이 됐을 때 최대한 자세하게 그 업체 혹은 담당자에게 물어봐 가면서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계약을 하시는 것,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어떤 요약을 할 수 있죠. 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여러분들, 업체가 그 자리에서 계약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으면 뭔가 좀
파괴력 있는 한마디를 하면서 계약서를 들고 검토를 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각자 자기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저의 계약서를 검토해주시는 법률 자문이 계셔서 그분하고 계약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웹툰작가협회나 한국만화가협회는 실제로 협회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의 내용들을 법률자문해주는 변호사들과 함께 일합니다. 법률자문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런 경우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검토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네. 제 개인 변호사랑 이야기 좀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메모.